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마 오기 전에 이쁘게 꽃이 피었던 제라늄을 보여드리고 장마 후에 제라늄 관리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장마 오기 전 어느 날 제라늄들이 한껏 자태를 뽐내는 날이 있었지요. 흰색, 핑크색, 붉은색의 제라늄들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제라늄이었지요. 54일의 장마가 끝나고 제라늄이 형편없지만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가을 제라늄을 보고 싶습니다. 아름다운 꽃을 보려면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. 장마가 끝난 후 제라늄 관리 요령은 첫 번째로 환기를 잘 시켜준다. 환기를 잘 시켜서 습도를 낮춰주고 좋은 공기를 안으로 들입니다. 화분 사이를 떼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두 번째로 묵은 잎들은 다 정리를 해준다. 묵은 잎들이 있으면 공기도 통하지 않거니와 축축한 묵은 잎으로 인해 제라늄이 더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. 깨끗이 정리를 해주면 제라늄들도 좋아할 겁니다. 세 번째로 물은 겉흙이 마르면 주자. 그동안 너무 습했기 때문에 물 주는 것도 꺼려지실 테지만 물이 부족하면 제라가 죽겠지요.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네 번째로 긴 장마 기간 동안 햇빛과 멀어졌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. 햇빛에 바로 내놓지 마시고 오전과 저녁빛만 보게 하고 땡볕은 피해주세요. 이웃님들, 장마를 버티지 못하고 가버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해서 가을에 이쁜 꽃 보시기를 바랍니다. 음악과 함께 이쁜 애들 더 보고 가세요.
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예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.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건강하게 지내세요.